Happy birthday! Thank you. 감사합니다. 어머니랑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시고요. 축하합니다. 여기서 지금 공부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 화이팅! 네.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Just one more time. That's it. No more. Okay. One, two, three. Happy birthday. And grandpa. 안녕하세요. 김성태 선배님, 구성희 여사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고요. 나중에 김수정 선배님이랑 같이 한번 뵙으면 영광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아, 저희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는데 일단 김주태 선배님과 김주태 선배님들 우리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한국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저희 진짜 잔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평에서요.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기도의 영원한 막내 지혜입니다. 김규태 선배님, 이성혜 여사님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미국에 계신 아드님의 휴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앞으로 더더욱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미국에 살고 있는 큰며느리 이지연입니다. 올해 두 분 고의를 맞으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가족 모두 한국에 나가서 아버님, 어머님 고의를 축하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멀리서나마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남은 시간 두 분이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손자인 김주영입니다. 이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칠순 생신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제가 이번에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시 다니게 돼서 마음 같으면 직접 가서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남기게 되네요. 올해 칠순 생신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한테 올해에서 제일 의미있고 기쁜 날이실 텐데 저희가 없어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칠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못 가서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서로 어떤 생활에서 어떤 생활을 살고 있나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고 그래서 많이 즐거웠고요. 우선으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할머니 할아버지 칠순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생에 한 번뿐이신데 두 분이서 행복하고 따로 오는 것만으로도 추억도 만들고 이제 저희도 물론 당연히 응원하죠. 응원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칠순이신데 그만큼 좀 더 신나고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65학번 김규태 선배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남가주교회 회장 임정숙 인사드립니다. 아들 되는 진혁이가 이곳 남가주에서 고려대학교를 얼마나 많이 잘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아버님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식에 선배님 생신인데 제가 정말 영광스럽게 선배님을 위해서 영상으로나마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제가 가서 찾아뵙고 꽃이라도 선물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선배님 이제 남은 세월은 좀 더 보람있게 그동안에 살아왔던 세월보다 더 멋진 그런 선배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강남 고대교회 회장 이종렬입니다. 저희 강남교회 초대 회장님으로서 교회의 기틀을 잘 다지시고 지성과 야성
그리고 감성과 품성의 모든 조건을 두루 겸비한 글로벌 고대인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신 우리 존경하는 김규태 회장님의 생신을 우리 강남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김규태 선배님은 교! 규성처럼 단단하고 민생을 태! 태양입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하나는 2005년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배님께서 강남교회 회장으로 수상하신 후 저에게 사무처장으로 수고가 많았다며 주신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자유상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금년 5월 저는 고려대학교 개교 111주년 기념식에서 고려대학교 교회 모험지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선배님께서는 늘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강조하시며 몸소 실천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선배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순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규태 선배님과 사랑하는 사모님, 그리고 진혁이, 그리고 나머지 가족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